진짜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도 정말 허탈해지는데요. 오늘도 수업 협의를 하려고 좀 어디를 다녀왔는데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아니, 담당자들이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 이게 담당자들이 모르는 걸까? 아니면은 그 결제 도장을 찍어주시는 꼰대들이 그냥 아무거나 집어와봐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건지 예산 편성도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강사가 알아서 몸빵으로 띄워주세요. 이런 방식이기도 항상 제가 수업 협의를 해보면요. 뭐 강사가 슈퍼맨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없는 거 갖고 오는 건가요? 우리도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수업을 해주고 싶은데 매번 강사님이 알아서 좀 이렇게 뭐 세트화를 시켜주십시오. 뭐 수업은 뭐 원데이 클래스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원데이 클래스입니까, 이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작업이 아닌데. 특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뭐, 그런 소리도 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러는데. 어렵지 않기는 무슨 개뿔이. 사람 손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작업을 해가다 보면은 진짜 몇 시간, 몇 날, 몇 달을 겨우 고생을 해야 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게 유튜브 동영상 뭐몇 분으로 그냥 따다다닥 돌아가니까 그게 뭐다 되는 것처럼 그 착각들 하고 있는데요. 제발 좀! 제발 좀요, 진짜! 이게 뭐 뚝딱하면 만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지금? 아, 저희 수강생들이 뭐 이렇게 하루 만에 막 건담 하나 뽑아내고, 그 다음날 탱크 뽑아내고, 그 다음날 로봇 뽑아내고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 아시면서 왜들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튼 제발, 이렇게 진짜 협의 한번 하고 오면 정말 힘이 쪽 빠지거든요. 제가 수업을 진짜 한 12년? 2009년부터 시작을 해왔으니까. 프라모델 만든 지한 27년, 한 199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그 정도 됐고. 이렇게 작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거. 아, 진짜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아니 학교에서 대체 뭘 가르쳐 주길래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아무튼 지금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이 영상도 지금 안 찍으려다가 결국 찍게 된 겁니다. 아, 일단 정리부터 하고요. 저희가 이제 여름부터 수업이 여러 가지로 다변화가 돼가지고 군부대 특강부터 시작해서 개인 레슨, 그다음에 문화센터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원 이렇게 수업을 해가고 있는데요. 군부대 수업은 한국모형협회에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가고 있거든요. 한 40명 규모의 소대 단위급 수업부터 180명 규모의 여단급 단위까지. 그러니까 이 수업들이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희가 심도 있게 해주고 싶어도 그냥 특강 정도, 두세 시간 정도의 특강을 원하시기 때문에 왜냐면 워낙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이템 선정하는데도 좀 힘들곤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이시죠? 한국모형협회 강신금 회장님께서 연구를 직접 해주셔가지고, 이 국군 용사들에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여기 이사님들도 계시고, 회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특강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도 같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매번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저도 가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수업, 군부대에서 수업을 원하신다면 한국모형협회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국모형협회 강신금 회장님이 연락처,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 회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직접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고 있으니까요. 이건 보신 다음에 꼭 아니면 다른 데에도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이제 프라지트 공방에서 개인 레슨을 또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날은 천호팀 수업이 있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은 토요일은 명동팀, 일요일은 용산팀이라서 제가 그날은 수업하기가 좀 힘든데 대신에 화수, 목, 금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라서 이날은 오후반, 뭐 1시부터 한 6시, 야간반, 6시부터 한 10시, 11시, 심야반, 한 10시부터 한 새벽 1, 2시, 한 새벽 3시, 아니면 온라이트도 가능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지금 수업을 해드리고 있고, 랜드 오비츠 커스텀, 그다음 건담, 그다음 프라모델, 그러니까 탱크 비행기 자동차, 뭐, 배, 이런 거,
그다음에 디오라마 미니어처, 베이스 작업하는 거, 그것까지 해서 총 6회로, 모든 수업이 다 6회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격은 한 15만 원 이 정도. 그러니까 한 수업당 3시간씩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라지트 공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무인 공방이에요. 상주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로 이렇게 찍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자리를 예약하고 그걸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공방 안에. 그래서 여기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서 개인 작업을 하고, 개인 작업하다가 뭐 재료 같은 게 필요하면 여기 직접 구입을 하셔가지고 쓰셔도 되고. 근데 제 수업은 제가 직접 제공을 해드리고요. 뭐 도료, 공구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로 시설, 세팅 이런 게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셔도 되고, 뭐 언제든지, 뭐 저는 낮에 시간이 안 되니까 밤에 할게요. 저는 밤에 안 되니까 뭐 아침에 할게요. 뭐. 그러니까 이 개인 레슨의 좋은 점이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 수업은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오늘은 뭐 이번 주는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두번 수업을 받고 싶네요. 그런 건또 가능합니다. 제가 뭐 저번 주는 수요일 날, 뭐, 야간에 수업을 받았는데,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고, 월차를 받아서, 뭐, 목요일 날 오후에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수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사인 저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간대를 이렇게 잡으시면, 뭐, 한 6주 내내 수업하는 게 아니라, 뭐, 한 3주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화수, 목, 금다 뛰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레슨은 이렇게 돼 있고, 문화센터는 현재, 평생교육원이 좀 명동 토요일 하는 수업인데 여기는 현재 마감이 된 상태이고 가을 학기 수업이 10월 달부터 열릴 거니까 한 9월 정도에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재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낸도 오비츠 수업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수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담도 여자분들이 만들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 여기는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9월 4일부터, 이번 주 9월 4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0일까지 총 10주. 10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게 10주 수업이 있고 또 5주 수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나 있고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주 2차 두 가지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0주 동안 수업을 못 받겠다. 그러면 5주 수업만 받겠다. 그러면 5주 수업을 신청하셔도 되고 5주 2차로 하겠다면 5주 2차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10주는 20만 원, 5주는 12만 원,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여긴 총 8명이라서 8명 넘어가면 더 이상 신청 안 받아요. 그리고, 천호팀, 저희, 월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천호점이고요. 매주 월요일날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데, 제가 보통 여기 한 4시나 5시 정도 사이에 가서 미리 세팅을 해놓으니까 일찍 오실 수 있다. 그러면 일찍 오셔서 수강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수업 2시간 너무 짧죠?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워낙 지금 이번 가을에는 월요일 날 휴일이 많아가지고 8주밖에 안 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강료도 12만 원으로 다운된 상태예요, 현재. 그리고 여기는 6명까지밖에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점, 잘 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고 싶으시면 수강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노원팀은 현재 폐강이 됐어요.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죠. 근데 여기하고 아까 제가 개인 레슨하는 그 프라지트 공방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수강하시는 수강생 몇 분은 현재 개인 레슨으로 들어와 계시고 몇 분은 현재 용산팀으로 이적을 하셨고요. 여기도 6명 이하이고 수강료는 15만 원이었다는 거. 이건 아마 겨울 학기에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수업은 현재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한 문의라든가 아니면 수강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제 연락처, 제 전화번호가 언제든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이메일이나 DM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트위터, 유튜브, 심지어 틱톡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요. 튜닝 타임즈라고 치면 그냥 떠요. 그러니까 그거 치고 들어와서 문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싶으시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대로 좀 알아보시고 나셔서 이 만드는 수업이 결코 쉬운 수업이 아니라는 거. 뭐 어느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솔직히 그거 다 개소리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